그래서 자, 12번. 다음 중 줄여서 쓸수 없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거 you are not, are not 줄여서 쓸수 있나요? 어떻게 줄여 쓸수 있죠? aren't가 존재하죠. am not 줄여 쓸수 있나요? 어떻게 줄여 쓰면 되죠? 이렇게 줄여 쓰면 되죠. 그 다음에 is not 줄여 쓰면 isn't. 그 다음에 they are 줄여 쓰면 줄여 쓸수 없나요? 줄여 쓸수 있습니까? 어떻게 줄여 쓰죠? 이렇게 줄여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he is 줄여 쓸 수면 his. 그럼 줄여 쓸 수 없는 게 없네. amount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3번.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걸 골라 했는데 13번은 전부 다 어디다가 밑줄 꺼놨어요? 히스 해놨고 13번은 14번은 이시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읽고 뜻을 얘기해 주세요. This is his lotion. This is his lotion. 이건 뭔 뜻이에요? 이것은 그의 로션이다. 오케이. 그러면 히스의 뜻을 뭐라고 써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써놓을까? 그리고 관로하고 뭐라고 그럴래? 말로 하고 나중에 할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like his bright smile. I like his bright smile.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밝은 스마일을 미소를 나는 그의 밝은 미소를 좋아한다. 그럼 뭐라고? 그이라고 쓰면 되겠네. 관로하고 뭐라고 쓸까요? 오케이. 계속해서 It's not my cup. It's his. 오케이. It's not my cup. It's his. 는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나의 컵이 아니다. 이것은 그의 컵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쓸까요? 관로하고 뭐라고 쓸까요? 오케이. 계속해서 해리 해리 미시즈 미시즈? 어 히스 페런츠 프레젠트 프레젠트 아닌데 페런츠 맞는데요. 프레젠트는 프레 전트 츠 선물 드리고요. 이건 페런츠인데요. 해리 미시즈 히스 페런츠 맞고요. 무슨 소리죠? 그러면 그리워한다였습니다. 그리워한다. 그 부모님들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는 모양이네요. 기숙사를 간다든지 유학 갔나 봐요. 그다음에 his house. His house has a swimming pool. 이건 무슨 뜻인가요? 집에 가지고 있었다. 그의 집이 갖고 있다. 그의 집이 갖고 있대요. 뭘 갖고 있대요? 수영장. 수영장을. 그의 집에는 수영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네요. 그래서 그의란 뜻을 가진 히스를 보고 무슨 격이라 그랬어요? 소유격이고 그 다음에 그의 것이란 뜻일 때는 소유격 대명사. 그래서 한 놈은 소유격 대명사고 나머지는 소유격이네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is 4 PM now. 는 무슨 뜻이에요? 네,
오후 AM이면 오전이고요. PM이 오후죠. 오후 4시다 지금이죠. 이런 뜻을 보고 뭐라 그래요? 비인칭 주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세 원래 뜻은 그것인데 그것이라고 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It is her umbrella.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이건 그것이네요. 그것은 그녀의 우산이다. 계속해서 14th. 오케이, 뭐 이걸 영어로 다 쓰면 14th 하면 14인데 th 하면 14번째. 뭔 뜻이에요? It is August 14th. 오거스트의 뜻은 8월이죠. 8월. 8월 14일이다. 그럼 이건 그것이라고 하지 않네요. 이시 그것이라는 뜻일 때는 뭐였더라? 그럼 지금 1, 2, 3까지 봤을 때 2번이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1번하고 3이 깜부매졌으니까. 그쵸? 오케이, 그다음. It is Parents' Day today는 그렇죠. 오늘은 어버이날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비인칭 주어네요. 그다음. It snows a lot here in winter. 뜻은 여기에 눈 내린다 많이 눈 내린다 많이 여기 겨울에 눈 많이 내려요. 스노우는 무슨 뜻도 있고 이라 뜻도 있고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하다시로 쓰였죠. 그래서 여기에 he, she, it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눈들이에요. 하다시에 does 들어간 거예요. does. 눈들이란 말은 없습니다. 눈은 셀수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또 날씨 얘기하는 비인칭이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하고 있는데요. 준비가 조금 필요하겠죠. 준비되면 시작하고 우리말로 해석해 주세요. 준비됐을 때 아무 때나 시작하세요. 아직 안 했나요? 그럼 시작하세요. 아니, 여기 하나씩 놓고 우리말로 해석해주면 자동으로 답이 나오잖아. 그래서 1번은 스트리트. Is they on the street 의 뜻은? 자, 얘 비동사죠.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뭐가 있다 했어요? 이다랑 있던데 지금 묻는 말이니까 이니 아니면 있니겠네요. 뭔 뜻이겠어요? Is there on the street는?
이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스트리트가 무슨 뜻이라고 단어할 때 익히 학습했나요? 스트리트 그럼 is they on the street의 뜻은? 그들이 있니? 도로 위에? 그들은 도로 위에 있습니까? 그것들이 도로 위에 있습니까? 거고요. 계속해서 is the boys kind to you? Is the boys kind to you? 의 뜻은? 그 남자아이는 친절하니? 그 남자아이들이 친절하니? To you? 그 남자아이들은 친절하게 해주니? To you? 누구에게? 너에게. 그 남자애들 너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니? Is the boys kind to you? 여기서 3번 There is dogs in the cage. There is dogs in the cage. 뜻은? 덕스인더케이지의 뜻은 그것들이 이거하고 같은가요? 데이고 데어인데요. 이런 거 했는 것 같은데. 읽어볼까요? I go there. I go there. 그다음. There are books. Okay, I go there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거기에 가다. 난 간다 거기에. 그럼 there의 1번 뜻은 거기에네. 그 다음에 데어라 북스는 책들이 있다. 데어라 북스. 데이아 북스가 아니고 데어라 북스. 아무 뜻 없이 뭐가 있다 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종류 말고요. 있다. 그래서 대어라 북스는 무슨 뜻이라고요? 책들이 있다. 책들이 있다. 그러면 There is dogs in the cage의 뜻은? 독이 뭐예요? 우리. 케이지는 새장이나 우리. There is dogs in the cage의 뜻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묻는 말 아닌데요. 자, 15번 재점검 해야 될 것 같아요. 15번부터 쭉 16번도 내가 계속해서 뜻도 물어볼 거기 때문에 뜻 필기해두세요. 필기해두고 종이에 써. 종이에 모르겠는 거 쓰라고. 쓰고 오기 전에 공부하고 알겠습니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